일자로 쭉 뻗은 도로가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바랍니다. 오늘은 궁평화 왔어요. 80세 할아버지 계시잖아요. 그분께서 다시 문의를 주셨어요. 아, 댓글 다실 때 링크 다시면은 지워집니다. 링크 달면 지워지니까 링크 달지 말고 댓글을 달아주세요. 아무튼 여기다가 연결해서 녹음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.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안 됐거든요. RC에서 녹음 어떻게 하냐고. 그래서 짜잔, 사왔습니다. 유선 마이크, 여기 호스트, 여기에다 끼면 된다고 알려주셨거든요. 다이소에서 3,000원에 산 거, 요거 한번 달고 해볼게요. 어? 녹음 안 되네. 파장이 없네. 아예 3,000원 괜히 버렸다. 왜 안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. 아무튼 다시 연결을 해보고 화면 녹화를 다시 하고, 여기가 녹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정모의 위치로 공평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저는 모임 장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차장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요.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나 아니면 신고가 안 들어와야 되고요. 물론 비행 승인, 촬영 승인 바꿀 겁니다.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면 분명히 신고가 들어갈 거고, 그러면 모임에 지장이 있으니까 사람이 좀 적은 곳, 그런 곳에서 주차장 괜찮은 곳, 화장실이 있는 곳, 찍을 만한 게 있는 곳, 이렇게 네 가지가 내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궁평화 괜찮더라고요. 찍으면서 알려드릴게요.